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근데 완연한 봄이 왔는데 벚꽃도 많이 피고 했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좀 힘들죠. 자, 그런데 조만간 한 여름 되기 전에 한 5, 6월 달에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린넨 셔츠 옷이에요. 만드는 거를 조금 좀 쉽는 옷을 선택을 해서 제가 패턴서부터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패턴은 약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여태까지 옷 만드는 정석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셔츠가 돼 있는데 앞에 부분에 다 이렇게 마라바가 있어요. 이렇게 쭉 마라바가 앞에와 밑단과 다 마라바가고, 뒷부분에 절개를 하나 딱 넣어서 요크를 하나 넣었어요. 요크를 두 장으로 해서 앞판, 뒷판 이렇게 두 장으로 했고, 소매도 커풋을 좀 넓게 해서 좀 걷어 입을 수 있도록 트임도 넓게 고리단추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 디자인의 포인트는, 포인트라고 하기엔 그런데, 품이 좀 넉넉해요. 품이 넉넉한데, 앞에 부분은 짧게 해가지고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부분에서는 여기 앞부분 짧고 뒷부분엔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게끔 돼 있는 옷이에요. 입으면 되는데 앞에 트임이 조금 앞으로 왔다는 거죠. 요 패턴 뜰때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패턴을 보시면 되고, 자, 봉제도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고 잘 입을 수 있는 린넨 셔츠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을 30인치로 놔볼게요. 자, 이 종이 이쪽은 31인치니까 위에서부터 1인치를 딱 내릴게요. 기장을 30인치 놓은 다음에, 자, 원형을, 뒷판 원형을 갖다 놓는데, 갖다 놓기 전에 먼저,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요크가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에 요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크에 주름이 하나, 한 일반 정도 잡을 거예요. 일반 정도 주름을 하나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일반을 먼저 띄고 시작을 할게요. 자, 뒷부분에 일반을 먼저 이렇게 뜨세요. 먼저 일반을 띄고, 그 다음에 뒷판을 이렇게 끝부분에 딱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보면 일단 뒷목을 일단 파야지 되겠죠. 뒷목을 좀 넉넉하게 일반 정도를 팔게요. 자, 이렇게 일반을 판 다음에 밑으로는 1인치 정도 이렇게 파서 그려주세요. 자, 그런데 요 디자인이 보면 어깨가 약간 드롭이 됐어요. 어깨 넓이를 18인치 정도로 가볼게요. 자, 어깨 넓이를 한 1인치 정도, 원 어깨에서 1인치 정도 약간 어깨가 딱 맞는 것보다 살짝 편안하게끔 1인치 정도 더 크게 놓을게요. 자, 원 원형에서 1인치. 자, 여기 목은 1과 2분의 1 옆으로 가고 1인치 내려주고. 자, 이렇게 놓고. 자, 뒷 요크는 5인치 정도 내릴게요. 뒷, 자, 여기 내린 데에서 5인치 정도 딱 놓은 다음에 여기를 딱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품은, 자, 월, 여기에서 2인치 정도 나갈게요. 2인치 정도 나가서 그려주시고, 나갔으니까 그거에 반인 1인치 정도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를 똑바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는 앞판하고 뒷판하고 계속 연결해서 뜰 거예요. 자, 뒷판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1판 여기 놓으시고,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반 정도 놓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랑 내린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요크, 여기가 이제 요크를 자를 건 여기가 골시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진동에서 여기서부터 3인치 정도 여기 들어오고, 다시 1반을 주름 분량 표시. 자, 여기 3인치 정도 들어와서 1반 주름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굴씨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를 똑바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허리 위치 표시기를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앞판을 갖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딱 재봤더니 11인치, 11인치를 나간 다음에 얘도 똑바로 내려주신 다음에 11인치 나가시고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여기 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인데 주름 분량 빼고요. 여기 주름 분량 빼고 여기서부터 2인치 나간 애를 제가 다시 자로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쟤는 11인치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1인치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만큼 여기도 나가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는 똑바로 연결한 다음에 앞판을 이 앞에다가 딱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다트 분량이 없어도 돼요. 배블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트 분량까지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얘를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 선이랑 맞추시고 자, 어깨도 여기 중심에서 자, 여기에서부터 연결해서 1인치 더 크게 나갈게요. 원 어깨에서 1인치를 크게 이렇게 나가서 얘랑 재보니까 5인치 그럼 여기랑 5인치 똑같이 목도 파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암홀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직각이 맞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패턴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는 거니까 자세히 잘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여기 처음부터 기장을 딱 놨어요. 제가 1번 기장을 딱 놓은 다음에 목도 1반을 옆으로 파고 밑으로도 1인치를 팠어요. 그리고 5인치 내려서 요크를 놓고 쭉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간 데는 한 8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그리니까 한 8반 정도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3인치 뛰어서 1반 주름 하나 잡을 거고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까 2인치를 원 기본 원형부터 2인치를 크게 했으니까 2인치 큰 데서 나간 거에 1인치 내렸고 그죠? 자, 그리고 똑바로 선을 앞에까지 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부분을 체크했더니 그 11인치를 여기서부터 11인치를 표시해서 선을 하나 쭉 그려줬어요. 그리고 앞판을 갖다 놓고 여기와 여기 넓이를 맞춘 다음에 어깨는 1인치 정도 더 크게 했고요. 자, 이렇게 모형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놨는데 앞에 부분에 여기 단추를 이렇게 여미기 때문에 끝에는 말아박을 거지만 단추를 할 거기 때문에 여밍을 냉단분을 반인치 정도 쭉 그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게 옆선이잖아요. 옆선에서 1반 정도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지금 앞판 뒷판 만나는 옆선이었는데 옆선을 이렇게 1과 2분의 1을 여기로 옮겨서 선을 그려주고 밑에서부터 6반 여기서부터 6과 2분의 1 올라간 요 점 기억하세요. 여기랑 자 요렇게 곡을 자연스럽게 얘랑 연결시켜줘서 그리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얘도 여기서부터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가게끔 쭉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볼게요. 자,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선을 좀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을 해서 요렇게 끝나서 여기랑 이렇게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서 6반 온 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은 마음껏 여러분들이 나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놓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해준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여선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에다가 맞춰줄 거예요. 좀 더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이 선이 아니라 얘는 소매 달리는 이 여기 겨드랑이 밑에 선이고 이리로 옮겨서 이렇게 됐어요. 왜? 앞에 부분이 똑같이 놓으면은 옆에 부분에 돌아가는데 앞에 부분이 좀 더 있고 뒷부분 여유가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면서 앞에가 좀 더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한 패턴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앞에만 모양을 잡아볼게요. 자, 원 목에서 자 지금 여기 판대에서부터 한 9인치 정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9인치 정도 내린 요 부분이 있어요. 고기랑 자 얘랑 이렇게 고구로 약간 이렇게 얘랑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말아봐야 되기 때문에 굴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말아봤게끔 자 요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1반을 띄어서 선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기장에다가 목점을 딱 맞춰서 카피해 주시고 허리선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목 부분이 좀 더 파야지 시원한 감이 있기 때문에 1반 나가고 1인치를 팠어요. 자 그리고 어깨에서 살짝 드롭을 원 어깨선보다 1인치를 크게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품은 2인치 정도 나갈 거예요. 2인치 나갔으니까 1인치 정도 내렸어요. 2인치 나가고 1인치 내렸어요. 나간 거의 반이니까 다 나오고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5인치 내려온 데랑 요크를 딱 끊을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제 자를 때 보시면 이렇게 자를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갈 거고 위에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주름을 이렇게 왜 주름을 하나 이렇게 주름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랑 딱 맞춰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얘를 허리선을 쭉 연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체크했더니 1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을 놓고 먼저 선을 그린 다음에 앞판을 갖다 대고 이렇게 다트 분량만큼 내려주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도 1반을 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같은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끔 얘랑 그려줬죠. 그 다음에 냉단분이 반인치 정도 이렇게 겹치는 걸 반인치로 잡았어요. 그래서 반인치를 놓고 여기서부터 한 9인치 내려온 선이랑 같이 왜 너무 파져도 그러니까 여기 부분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가슴이 이쪽에 이렇게 비피점이 오니까 너무 파시면 골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9인치 내린 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줬어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중심에서 1반을 옆으로 선을 하나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연결 조금 제가 잘라볼까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패턴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번에는 소매를 뜰 건데 소매는 자 먼저 진동둘레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뒷부분 먼저 체크를 딱 해볼게요. 딱 뒷부분에 체크를 딱 여기가 옆선인 거예요. 앞으로 이동한 것 뿐이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딱 놓고 체크를 해서 딱 찝었더니 10인치가 나왔어요. 뒷부분이 앞부분도 이렇게 딱 패턴 못 움직이게 놓고 얘랑 이렇게 갔다가 됐더니 이렇게 딱 봤더니 9반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자 소매를 뜰 건데 소매 종이를 딱 자르고 남은 데를 딱 접어주세요. 자 소매통은 한 여기 부분을 한 17인치 정도를 놔볼게요. 66 사이즈 55나 66 정도에 17인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품이 늘어났고 여유분이 커졌으니까 한 17인치 정도로 소매통을 딱 여기서 중간에서 한 9인치나 10인치 내린 데서 선을 직선 하나 딱 그려주고 자 17인치니까 반이니까 8반 8과 2분의 1을 딱 표시 자 그 다음 뭐죠? 앞
길이, 앞 길이가 아까 앞진동이 9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반이랑 크로스 되는 데랑 딱 맞췄어요. 자, 이렇게 9반이랑 되는 데를 크로스 되는 데 딱 맞췄고, 자, 소매 길이를 23 정도를 놓을 건데, 우리가 아까 1인치 길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드롭되는 게 1인치 있으니까 22를 놓을게요. 20. 내 소매 기장에서 어깨 드롭된 1인치를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커프스가 이렇게 넓게 커프스가 있는데, 그걸 4반 정도를 올라가 볼게요. 4반을 커프스를 올려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는 커프스가 넓어요. 한 5반. 여기서부터 5반을, 11일 정도 5반 놓고, 4분의 3. 주름 분량이 들어갈 건데, 4분의 3. 자, 5와 2분의 1 놓고, 자, 커프스는 5와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4분의 3을 더 크게 놓은 다음에,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 해볼게요. 자, 4인치 나가고, 여기 부분 4인치 나가고, 여기 2인치 들어오고, 그리고 얘랑 연결시켜 주고, 암홀자로,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크로스 되는 데랑 얘랑 연결, 또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같이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커프스예요. 이쪽이 4반 올라간 데가 커프스인데, 커프스 끝부분이 요 끝부분이 굴려질 거예요. 자, 여기 부분 보면 동그라미로 살짝 굴려줄게요. 여기 부분. 자, 끝에를 살짝 굴려서 같이 포개서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볼게요.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선을 연장해 주시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와 요 중간을 딱 접어주신데, 여기 선을 하나 여기 접어준 데 쭉 그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인치가 트임이 5인치에요. 트임이 길게 이렇게 여기까지 트임이 5인치로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 트임에서 1인치 띄고 1반. 아까 여기 4분의 3 합치면 1과 2분의 1이 주름이에요. 여기에 주름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잡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길이 9반을 아까 젠데를 9반을 딱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인치 딱 여기 놓았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뒤고요. 이렇게 소매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패턴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에그모드에 가가지고 무료로 일주일 동안 받아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패턴을 떠봤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뜨는 거 보셨고요. 자, 패턴이 완성됐으니까 재단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재단하는 거 잠깐 보고 올게요. 그러면 요 척은 한마하고 한 1.6야드 정도, 요 척이 이렇게 폭 56인치 정도의 1.6야드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쪽 옆선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요 밑단 앞에 중심까지가 4분의 3, 여기 부분을 4분의 3으로 이렇게, 여기 반인치 4분의 3, 앞에 4분의 3, 밑에 4분의 3 시접, 나머지는 반인치. 자 소매를 뜨기 전에 커프스는 얘는 두 개를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자를 거고, 자, 바이어스로 소매 트임 부분에 바이어스로 감쌀 거 1과 2분의 1로 이렇게 두 장을 잘라 줄게요. 자, 이쪽에서는 커프스를 이렇게 놓고 잘라 줄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잘라 줄게요. 자, 소매는 전체적으로 다 반인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단까지 잘 하셨어요. 재단까지 잘 했는데, 붕재는 얘가, 크게 없어요. 배널로 말아박는 거 앞부분 보여드리면서, 뒷 요크, 그 다음에 커프스에서 팀 이렇게 쭉 만드는 거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심지는 꾹꾹 밀지 말고 눌러서 먼저 고정을 가볍게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밀면은 이게 찝혀요. 심지가 찝히기 때문에 살짝 고정해 주시고, 분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물을 좀 뿌려 주시고 심지를 붙여 주시면 좀 더 잘 붙어요. 뒷 요크에 주름 잡는 거, 이렇게 주름. 자, 요크 밑에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네크를 먼저 두 겹을 먼저 네크를 박아 줄게요. 심지 붙인 쪽으로 시접 넘어갈 거니까 얘를 이렇게 시접을 넘긴 다음에 심지 쪽으로 스티치, 끝 스티치를 하나 이렇게 때려 줄게요. 자, 이렇게 요크 네크까지 이렇게 했고 다려 볼게요. 자, 요렇게 요크를 두 겹으로 딱 여기도 목도 박아서 이렇게 이렇게 두 겹을 한 다음에 여기도 두 장이 고정될 수 있도록 4분의 1로 이렇게 고정을 양쪽으로 시켜 주시고 이제 미싱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자, 말아 박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뱃놀이라는 걸로 말아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뱃놀로 테를 싹 놓고 자, 이렇게 한번 꽂고 또 한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8분의 3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쭉 말아 박아 주시는 거, 이렇게 쭉 말아 박아 주시면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아 박아 놓으신 애랑 뒷판이랑 이렇게 같이 딱 맞춰서 딱 끝에를 잘 맞추셔 가지고 반인치로 박을게요. 트임을 이렇게 바이어스로 자른 걸로 이렇게 말아 박아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얘를 바이어스로 하는데 먼저 반을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 주셨으면 또 안으로 반을 또 접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반을 딱 이렇게 접어 주시면 접어 주셔서 다려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바이어스로 딱 쳐주시고, 뒷부분에 가서 얘를 딱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면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 한 1인치짜리로 이렇게 반을 접어줘서 길이는 한 4인치, 3인치 정도 잘라서 이렇게 루프를 하나 만들게요. 커프스를 이렇게 조금 끝에 부분에다 이렇게 놓고 칼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고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박을게요. 잘 보셨죠, 여러분? 뭐 패턴이 어려우면 일주일 동안 무료 패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좀 기장을 길게 해가지고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피스처럼 길게 해가지고 주머니 하나 만드셔서 입으셔도 될것 같은 굉장히 편안한 셔츠 오늘 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따미 분들, 눈팅 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 립바는 좀더 예쁘고, 좀더 편안하고, 좀더 스타일 나는 옷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저 립바는 찾아오겠습니다. 안녕!